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아침에 전화 받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오늘 뭐 이렇게 달려봤자 30km 미만이죠. 전화를 받고 주소를 따서 가고 있는데 썩 작업하기가 좋지 않은 곳이에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차단봉이 끝나는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 하차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게차가 작업을 하려면은 무조건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야 되죠.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지금 동시에 이곳과 다른 곳 일이 들어왔는데 제가 또 이곳으로 오게 됐죠. 선택의 그 책임은 큰 겁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해서 왔는데 굉장히 작업하기 힘든 곳이에요. 사실은 이런 곳이요. 화물차를 세워야 되는데 세워놓을 곳이 없죠. 그리고 지금 지게차가 작업해야 될 곳에 보면은 하수도, 뭐 통신 맨홀, 정화조 뚜껑 없는 게 없어요. 그걸 다 피해서 완전 지뢰밭이죠? 이 지뢰밭에 지뢰를 피해서 지금 왼쪽에 화물차가 한 대 와 있습니다. 블록 한 파레 타고 레미탈 몇 파레 되는데 그걸 다 지금 이 지게차가 서 있는 곳에 하차를 해야 돼요. 지금 저 화물차를 이곳에 세우게 되면은 아까 그 일방통행로 같은 데서 내려오는 차들이 비켜갈 곳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나마 지금 출퇴근 시간은 피했고, 또 토요일 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 조금 적을 뿐이죠. 평상시 같으면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남의 집 마당에서 작업을 합니다. 다른 집 마당에서 하차를 해서 방금 지게차가 서 있던 곳에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보도블록 위에 각종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 백밀러, 사이드밀러 옆에 보면은 통신 맨홀이 있죠? 저거 탄탄하지 않습니다. 지게차가 밝기에는. 더군다나 이곳에 있는 것들은 차도용보다는 보도용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께가 틀려서 지게차가 이 물건을 들고, 2톤 정도 되는 물건을 들고 밟게 되면은 충분히 깨질 수 있는 무게죠? 정말 신경 엄청 쓰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얘기는 다 했어요. 이래이래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은 뭐 제가 책임을 못 진다고요. 이런 작업은 안 그러면 발표하고 와야 되죠. 노는 한이 있어도 그 책임을 지라 그러면은 못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지라 그래도 안 되죠. 이런 곳에서 작업을 시킬 때는 어떤 일이라도 진짜 지게차가 잘못한 게 아닌 이상은 지게차 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보도블록 밟아서 보도블록 꺼질 수 있어요. 그럼 지게차 보고 책임지라 그럴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작업은 쉬운 작업인데 그 환경이 굉장히 까다로운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지게차에게는. 자, 이제 이거를 들고 전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후진으로 들어가서 적재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편리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 보면은, 그 바닥에 보면은 각종 맨홀 뚜껑들이 있죠. 그리고 뒤에 빠져나가는 길도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보도블록 사이, 보도블록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또 스틸 그레이팅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 밟으면은 찌그러드는 거죠. 정말 신경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후방 카메라, 뭐 후진 감지기 총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후달릴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렇게 사람도 지나가죠? 인도기 때문에요. 자, 여기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다, 조금 있다 보시면은 오른쪽 바닥 아래 보면은 스틸 그레이팅이 있는데
딸 아빠 키가 그거를 타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왼쪽에 전봇대도 있고 그래갖고선 공간이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간신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는 도로 쪽으로, 차가 달리는 도로 쪽으로 또 꺾어서 다시 앞으로 전진해야 되죠. 왜냐면 저 마당에선 지게차로 돌릴 수가 없어요. 맨홀이 있거든요. 맨홀이 있는데 그게 정화조 맨홀, 정화조 뚜껑이에요. 지금 이곳에 저 입구에다가 다 쌓아야 되는데 여덟 팔레트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짝바짝 또 붙여줘야 됩니다. 바짝 붙여주다가 기존 건물에 있는 대리석을 건들거나 하면은 또 사고 치는 거죠. 정말 침 마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곳은 이거 넓은 운동장에 작업하거나 바닥 단단한 창고 넓은 마당에 작업하게 되면은 간단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거 그냥 두 파레트씩 떠서 탁탁 내려놓으면 끝나는 일인데 여기는 두 파레트 떴을 때는 그 무게가 지금 오른쪽 방금 빨간 거 표시된 곳이 통신선 그 맨홀인데 저 통신 맨홀이 결코 단단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게 한 파레트가 2톤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로 뜨게 되면 4톤이잖아요. 지게차 무기하면 굉장한 무게입니다. 그래갖고선 하나씩 해도 부담이 되고 있어요. 하나씩 해도 지게차 무게는 10톤 정도 나가게 되는 거죠. 앞바퀴에 중량이 얼마나 쓸리는지 몰라도 저 통신선 뚜껑 정도는 충분히 깨트릴 그 무게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또 이제 하나씩 해서 날르고 있는데 요거 갈 때도 정말 신경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 틈이 그렇게 넓지가 않죠. 요거 간단한 짐 아닙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바레트 정도 되네요. 별것도 아닌 건데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건물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하로 또 다 내려가야 된다네요. 여기도 이제 세 팔레트 해갖고선 세 줄을 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한 줄 더 쌓게 되면은 왼쪽 페인트 가게에 차량들이 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나마 이제 이 도로는 여기 이 부분은 이날 아침과 토요일 아침 같은 경우 그 걸어다닌 행인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여기에 만약 다니는 사람까지 많다 그러면은 이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가게 문들도 아직 다 안 열었잖아요. 연 영업시간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평일이라든가 그러면은 아마 이날 작업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도로 보도블록에서 인도에서 차도까지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후진할 때는 그럼 그 뒤에는 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차단봉이 끊어진 데이기 때문에 차들이 한 차선 비켜나갈 수도 없어요. 자, 어쨌든 무사히 작업은 끝났는데 이 작업이 정말 이런 작업도 있다는 거. 영업용 지게차는 이런 작업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작업이. 제 이제 그동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창고나 어떤 넓은 마당에서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정말 한 땀 한 땀 지게차가 전진 후진할 때 엄청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파손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걸 갖다가 지게차한테 책임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6만원 받고 작업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 작업할 때 뭐 틀림없이 맨홀 뚜껑도 깨질 수 있고 통신선도 깨질 수 있고
보도블록도 깨질 수가 있고 사고가 아니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지게차고 책임지라면 안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하차도로 시킨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골머리 썩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곳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진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못 진다고 진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그래도 되도록이면 어쨌거나 이런 작업은 피하고 싶어요. 뭐 영업용 지게차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불러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 뒷처리가 아주 골치 아파지죠. 사고가 나면 엄청 확률이 많은 작업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레미탈이고 이제 저 끝에 있는 블록만 옮기면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딱 아홉 바레트네요. 이 지게차는 정말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업하는 환경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작업이 쉽고 안전하고 빨리 끝날 수가 있고 굉장히 조건이 안 좋으면 같은 물량이라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심적인 부담도 크고 아주 피말리는 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이 아니죠. 영업용 지게차. 정말 이런 작업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동영상 갖고는 전체 표현이 안 되는데 제 뒤쪽으로 후진할 때도 보면은 오른쪽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세게 달려오는 곳이에요. 거기 갔다가 뒤로 이렇게 후진해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정말 여기 또 사람 또 지나가죠. 뭐 인도에 사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 또 간단한 일 같은데도 또 어려운 일이었죠. 정말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런 일 하면은요. 어쨌든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